네, 오늘은 88년도 서울 올림픽 여자 체조 개인 종합 루마니아의 다니엘라 실리바스 선수 결선입니다. 2단 평행봉이요. 자, 예선에서는 슈슈노바 선수가 0.050을 앞선 상황에서 1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위로 실리바스 선수가 올라왔어요. 네, 드가체프 자, 내리기. 네, 완벽하게 착지를 했습니다. 자, 쿠마네치 내리기를 했고요. 네, 슈슈노바 선수가 먼저 경기를 했는데 9.9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바스 선수가 9.95 이상을 받으면 역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단 평행봉의 성적이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때 참 그 소련과 루마니아 체조 이 자존심 싸움이 상당히 했죠. 네, 10점 만점 이렇게 되면은 결선 첫 번째 종목에서 네, 실리바스 선수가 슈슈노바 선수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종목 평균대. 네, 실리바스 선수는 띵트를 제외하고는 남은 세 종목이 모두 본인의 주 종목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인 종합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이 없죠. 같은 해 유럽 선수권에서는 개인 종합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레이아웃의 연속 D난도죠. 굉장히 그 발에 착착 달라붙는 안정감 있는 연기를 하고 있는 실리바스 선수예요. 자, 뒤공 중돌기. 네. 자, 이 난도인데 착지가 불안했습니다.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자, 지금 360도 이 A 난도, 이 쉬운 난도인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은 아까 뒤공중 돌기 할 때 조금 약간 놀란 것 같습니다. 자, 더블 터. 네, 착지 좋았어요. 자, 두 가지의 큰 실수를 했죠. 뒤공중 돌기에서 한번 크게 흔들렸고 굉장히 쉬운 난도였던 이 360도 턴에서 또 한번 그 균형을 잃었어요. 네, 여기서 한번 크게 균형을 잃었고 자, 9.9 살짝 평균대까지는 아직까지 그 슈슈노바 선수를 0.05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실리바스 선수 이제 세 번째 종목 마루운동이죠. 네, 월면돌기 착지 좋았습니다. 자, 서울 올림픽을 빛낸 체조 스타예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이 터키 행진곡 마루운동이죠. 올림픽 10대 마루운동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 공중돌기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죠. 마지막 텀블링기. 네, 더블백.
착지 좋았고요. 네, 귀엽고 깜찍하고 아주 그 관중과 심판을 매료시킬 만한 참 그 대단한 마루 운동의 구성이에요. 참 저렇게 이때가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프로그램을 내놓기가 이 공산국가인 당시 공산국가였던 이 루마니아에서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올림픽을 위해서 대단한 작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예, 실리바스 선수의 예, 마룬동이에요. 자, 10점 만점. 자, 세 종목까지 한 종목을 남겨놓고 지금 0.06 1위를 달리고 있는 실리바스 선수예요. 자, 88 서울올림픽 체조의 꽃, 체조의 영광을 가리는 개인종합 결승.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금메달이 결정이 납니다. 먼저 실리바스 선수가 먼저 뛰네요. 자, 첫 번째 시도. 아, 착지 좋았어요. 자, 표정이 나오죠. 네, 만족하는 표정이고. 자, 지금 살토 기술을 뛰었는데 very well exactly the situation. It's not a matter of someone having to tell her that she doesn't want to know. Mary Lou, she knows. 자,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자, 누르첸코 뛰기를 하죠. One possible fault. She was really in good position on the board. Her leg split there a little bit. Of course, we have 살짝 벌어지는 단점이 보이지만 착지가 워낙에 좋았어요. Hard to see that. Her feet scoot just a little bit. 허리를 잔뜩 제끼는 저 파스처. 자, 9.950. 자, 하지만 0.05를 앞서 있기 때문에 9.975 이상을 받아야 금메달이 확정이 되는 실리바스 선수인데, 자, 저 URS. 지금 소련 심판이 이때 당시 넬리 킴. 네, 지금 보이죠? 넬리 킴이죠? 자, 아무리 그 라이벌 팀의 그 선수인데, 자, 9.9도 아니고 9.8을 줬어요. 아, 참, 정말 대단합니다. 자, 2차 시기. 네, 역시 같은 기술을 두 번 뛰죠. 그래서 높은 점수를 취하게 되는 88 서울올림픽 그 시스템이었고, 자, 지금 먼저 맞췄으나 좀 불안할 거예요. 워낙에 또 슈슈노바 선수가 띵틀이 이제 본인의 주종목이고 예선에서도 10점 만점을 냈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이면은 역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발이 살짝 뒤로 나가죠. 아, 첫 번째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덜 나올 것 같아요. 네, 9.9가 나왔네요. 심판 전원이 9.9를 줬습니다. 자, 이래서 실리바스 선수는 아쉽게도 마지막 한 종목을 남겨놓고 슈슈노바 선수가 그 띵틀에서 만점을 받는 바람에 자, 역전패를 당하고 은메달에 그치게 됩니다. 네, 금메달의 주인공은 슈슈노바 선수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back.